오늘 저는 레위기 1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희생의 제사, 번제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가정이 행복하고 사회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가족을 위하여 희생하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면 자녀들은 올바로 성장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나라도 지도자의 헌신이 있지 않으면 나라가 올바로 설수 없고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6.25 전쟁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인 36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엔 측 보고에 의하면 36만 명중 미군이 14만 명이 사망했고 한국군은 20만 명이 사망하였고 나머지 2만 명은 유엔군으로 참여한 여러 나라의 군인이었습니다. 폐허가는 대한민국은 많은 지도자의 헌신과 노력으로 다시 세워졌습니다. 7, 80년대 새마을 운동을 통해 나라의 발전을 가속화하였고, 근면 자조 협동이라는 기본 정신 아래 국민의 생각까지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러한 새마을 운동의 배경에는 기독교 교계 목사님의 조언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열심히 노력해야 하지만 그에 앞서 지도자들이 모범을 보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정치인들이 이권 다툼을 하고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희생정신이 없다면 나라의 미래는 밝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에는 희생제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희생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에 무엇을 원하셨고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였는지 성경을 통해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희생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이었습니다.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10개월간을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10가지 계명을 돌판에 새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약법, 즉 언약을 세우시고 그 백성으로 회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백성 삼기 위하여 시내산에 강림하셨고,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의 회막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성막 안 가로 5미터, 세로 5미터, 좁은 지성소 안에 있는 시은자에 좌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광야 40년 내내 불과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불과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도 그에 따라 이동하였습니다. 멈추면 다시 멈췄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기적의 현장이었습니다. 모세 오경에 있는 레위기는 원래의 이름이 아닙니다. 포로기 이후에 지어진 이름이고 후대 70인역 성경에서 붙여진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제사장의 책, 제사장의 지침서라고도 부릅니다. 구약 성경의 각 권의 원래 이름은 책의 가장 앞에 시작되는 단어를 표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원래 이름은 히브리어 와이크라입니다. 와이크라. 레위기 1장 1절에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를 의미합니다. 이 레위기의 원래 이름은 부르셨다입니다. 레위기 1장 1절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성막에 거하시는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보통 학자들은 레위기를 제사법과 제사장을 위한 지침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기는 이보다 더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지침서가 되는 것입니다. 즉,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거룩과 성결,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위기의 핵심은 거룩에 있습니다. 거룩함이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 그 자손을 택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또한 모세 언약을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함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 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하여 심판을 하십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생긴 죄의 속성을 가지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교제할 수 없고 그의 백성도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 되기 위해서는 그분과의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전한 레위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장에서 17장까지는 성막에서의 제사법에 대해, 18장에서 27장까지는 삶을 통한 제사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에는 제사법, 정결법, 성결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에 대한 가르침도 있습니다. 간염병에 대한 규례와 성결의 코드, 윤리의식을 통한 하나님 백성의 성생활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희생제사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물은 히브리어로 코르반입니다. 이 코르반이라는 뜻은 가까이 가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준비하는 예물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희생제사를 드렸는데 그 예물은 소나 양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정한 동물은 예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정하고 가증하다고 하신 돼지나 낙타나 까마귀나 독수리 등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한 동물이라도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합니다. 흠 있는 것으로 드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레위기 1장 3절에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번제란 히브리어로 올라입니다. 올라인데 이 뜻은 올라가다라는 뜻입니다. 제물을 모두 태워 향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소를 드리는 번제는 흠 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합니다. 유목민이나 농경사에서 소는 아주 값이 많이 나갔습니다. 밭을 갈 때 보통 힘이 좋은 수소로 일을 시켰고 옛날 어르신들은 집안의 소를 가장 귀한 자산으로 생각하셨습니다. 저도 대학 다닐 때 아버지께서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시기 위해 집에서 소를 키우셨습니다. 형님이 대학 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 집에 소는 일을 안 시켰습니다. 일은 큰 집에 있는 소가 하고 집에 있는 소는 소를 살찌기 위해서요. 항상 좋은 꼴을 배워주고요. 풀이 없는 겨울에는 여물을 쑤어 정성스럽게 키웠습니다. 이 소 여물 주느라고 어디 여행도 못 갑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끼니 때마다 이 여물을 쑤어서 좋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2, 3년을 키워 등록금을 댈 때나 목돈이 필요할 때면 아버지께서는 소를 팔아 돈을 마련하셨습니다. 현재 이런 황소 한 마리의 가격이 500에서 600만 원 정도 간다고 합니다. 레위기 1장에 이렇게 귀하고 흠없는 수소를 번제로 드리면 여호와께서 기뻐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드리고 그 예물을 드린 자의 자세도 아주 중요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이 드린 곡물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이 정성스럽게 드린 희생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이것을 보아 예물을 드리는 자의 자세도 매우 중요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차에 따라 희생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회막에 예물을 드리길 원하는 사람이 흠없는 수소를 가지고 옵니다. 이 사람은 그 예물을 제사장에게 전달만 하면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번제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이 먼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이를 사마흐라고 하는데 손에 힘을 주어 소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죄를 소의 머리에 덮어씌우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죄를 지으면 죽어야 하니 죄는 너무 무서운 것입니다. 로마서에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니 내가 죄를 지으면 죽어야 함이 마땅한데 소가 그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희생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내게 1장 4절에 그는 번제문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이렇게 드려진 예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로 인하여 드린 자가 속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속죄는 카파릅니다. 덮다. 그리고 속죄하다는 뜻으로 지은 죄를 덮어주심을 나타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좌우 물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것을 뛰어넘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희생의 제사를 통해 속죄함을 받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희생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둘째, 희생제사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 5절에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소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소머리에 안수한 후에 번제 드리는 자가 그 소를 자신이 가져온 소를 자신이 키운 소를 직접 잡아야 합니다. 제사장이 대신 잡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은 자가 그 소를 잡습니다. 옛날에 소를 잡을 때는 망치로 정수를 내리쳐 잡은 후에 칼로 모록을 베어 그의 모든 피를 받아내야 합니다. 받아낸 피를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에 있는 제단 사방에 뿌렸습니다. 레위기 1장 6절에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예물을 가지고 온 자가 번제물의 가죽을 벗겨야 합니다. 소가죽은 또 소가 크기 때문에 이 가죽 벗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각을 뜨는데 잡은 짐승의 머리, 다리, 몸통 등을 분리하여 제사장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다 나무를 얹어놓고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나무 위에 가지런히 벌어놓습니다. 이 소의 형태 그대로 가지런히 정돈을 해놓습니다. 또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어 그 전부를 다 불살라 번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제입니다. 레위기 1장 9절에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향기로운 냄새란 하나님이 그 예물을 매우 기뻐하시고 흡족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내일께 제물을 드리는 방법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화제로요 제물을 불로 완전히 태워 드리는 것입니다. 둘은 전제로 피를 찢거나 뿌리거나 부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셋은 요제로 제물을 흔들어서 바칩니다. 넷은 거제로 제물을 손으로 드리되 수평으로 유지하고 높이 받들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과 죄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꼭 피 흘림이 있어야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죄사함을 받기 위해 소나 양을 잡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의 보혜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레위기 1장 10절에 만일 그 예물이 가축의 때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드리는 자가 양이나 염소로 번제를 드리려면 흠없는 수컷으로 해야 합니다. 번제를 드리는 절차는 소를 번제로 드리는 절차와 동일합니다. 예물을 드린 자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양을 잡고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그리고 드리는 자는 각을 뜨고 양의 머리와 기름을 베어내고 제단 뿌리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고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습니다.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완전히 불살라 번제로 드렸습니다. 양이나 염소를 잡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어릴 적 아버지께서 염소를 잡으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염소 고기는요 아주 쫄깃쫄깃하고 맛이 있습니다. 그러나 염소를 잡는 것을 보면요 두렵고 무섭습니다. 염소를 붙들어서요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에 목에 칼을 대어 피를 다 쏟고요 가죽을 위에서 아래로 쫙 벗깁니다. 가죽을 벗기면 염소는 빨간 형태의 풍선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위별로 나눕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소나 양이나 염소를 번제로 드려야 했습니다. 또 죄 짓고 예물을 드리는 자가 직접 잡아야 했습니다. 피를 다 쏟아내고 동물의 각을 뜨려면 참으로 참혹했고 그 피냄새가 진동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번제를 한번 드리고 나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또 겪어야 되니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절에서 3절에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하셨습니다. 첫째 아담의 범죄로 모든 만물은 저주 아래에 놓였습니다. 그러므로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영원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담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거룩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잇는 거룩한 대세상으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거룩한 희생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구약시대 레위기의 번제는 제물을 완전히 태우는 제사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희생을 예표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번제에 드려지는 양과 같이 모든 물과 피를 완전히 쏟으셨습니다. 그렇게 번제로 드려지는 것은 다 태우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고 죄로 남아버리면 다 태웁니다. 그만큼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양가죽인데 이 양의 가죽은 제사장의 몫이 됩니다. 그런데 신약성경의 요한복음 19장 24절에 보니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네 깃으로 나누어 한 깃을 취하고 또 통으로 짠 속옷마다도 제비를 뽑았습니다. 양가죽을 벗겨낼 때는요 이 통으로 벗기는 겁니다. 잘라서 벗기는 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다 벗기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옷을 속옷을 통으로 짠 속옷을 로마 군병들은 제비를 뽑은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희생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희생제사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예표하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 희생제사는 약한 자나 가난한 자를 궁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레위기 1장 14절에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하나님 앞에 비둘기를 드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예물이었습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산비둘기는 집에서 키우지 않아도 돼서 들에 가서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됩니다. 집비둘기라도 내가 키우는 집비둘기라도 어미를 드리지 않고 그 새끼를 드리니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둘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아까 소나 양이나 염소는 그 죄를 지은 사람이 가져온 사람이 잡았는데 이것은 가난한 사람이 잡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이 직접 비둘기의 머리를 비틀어서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립니다. 제가 곰곰이 왜 가난한 사람들은 이 제사장에게 맡겨서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부자들은 옷이 열어버리잖아요. 소를 잡아도 피가 막 튀기면은 막 그 자기가 바꿔 입을 옷이 있는데 아니 이 가난한 사람 옷이 한 벌밖에 없는데 그것을 이렇게 잡으려고 하면 피가 튀겼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나중에 피를 묻은 옷을 가지고 계속 살아야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 그곳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의 주머니와 더러운 것은 동쪽 채 버리는 곳에 던집니다. 제사장은 그 날개 자리에 있는 몸을 찢는데 다 찢지 않고 제단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불살라 번제로 드립니다. 하나님은 예물을 드리는 사람의 형편까지도 생각하시는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부한 자나 지도자들은 번제로 소를 드리게 하셨고 형편이 나은 자는 양이나 염소를 드리게 하셨고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는 비둘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이는 사회의 약자나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영접하고 돌봐주셨습니다. 이는 부자들이나 지도자들이 사회적 책임이 큰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비둘기를 드리라 하시면 그들의 형편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속죄의 예물을 드려 제사함을 받으라는 그분의 거룩한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가까운 때 예루살렘에 가셔서 노꾼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양과 소를 성전에서 내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그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에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은 가야바와 그의 장인 안나스였습니다. 그들은 돈으로 그 직을 샀기에 그 돈을 메꾸기 위해서는 성전에서 장사를 시켜야 했고 장사로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이 드려야 하는 비둘기까지 매매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시세보다 비싼 값에 팔았습니다. 그러니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해도 돈이 없어 드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크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9장 24절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셨습니다. 부자로 고아와 과부와 객을 돌보지 않고 가난한 형제를 돌보지 않는 것은 아무리 믿음이 있는 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임이요.
주님의 마음에는 가난한 자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도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전해야 합니다. 설교도 값을 받지 않고 하는 것이 진정한 설교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대가나 자신의 이익을 바라지 않고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값없이 받았다 할지라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인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시게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사를 드리시고 물과 피를 쏟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시편 69편 30에서 31절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이제 세상 어느 곳에도 하나님 앞에 예물로 이 소를 잡아 번제를 드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려서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분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드려 희생자사를 드리셨듯이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들고 세상 곳곳에 다니며 그분의 말씀 전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난한 자를 돕는 희생과 헌신으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기 원하여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또한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서 많은 어려움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또한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여서 주님께서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옵나이다. 아멘.